의자와 나사로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돈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고 이 부자는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도와줄 줄을 모르는 욕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자기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나는 이 우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누구든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아마 이 우산 땅에 없을 거야. 빌딩도 50개가 넘고 땅도 수십만 평이 넘어. 아, 이 군수 경찰서장도 내 말이 꼼짝 못해. 아,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아 그만 폭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뇨에 고혈압에 심근경색에 뭐 심부전증에 아이 간경화증에 되게 많대.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그동안에 구두쇠로 타면서 돈을 모았지만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건 바보 멍청이다. 이 돈을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돈 하루에 몇 천만 원씩 펑펑 쓰면서 잔치를 날마다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잔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는데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겠구만. 자, 고기는 많이 구웠어요. 오늘부터 소를 10마리를 잡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지 않습니까? 아, 고기 굽는 냄새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아, 빨리 가서 좀 술이나 좀 마셔야지. 에이. 하지만 이 동네에 아주 돈이 없는 지지리도 가난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메르스인가?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거야.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어요.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너무너무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부잣집은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조금 좀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아저씨 아 부자 아저씨. 아이 부자 아저씨가 어디 가신 거야? 부자 아저씨 아 누구야? 아 누군데? 아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날 불러? 아 누구야? 아유 왜 거지 같은 놈이야?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 거지입니다. 아 거지가 여기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온 거야? 뭐 달라고? 밥 달라고? 정답입니다. 야, 너한테 줄 밥은 없어? 지금 너 잔치 벌려야 돼. 빨리 꺼져. 여기요, 그러지 마시고 밥을 조금만 주셔요. 그러면 제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 이리 와. 왜 밥을 나한테 와서 달라고 그래? 밥이 없으면 돈이라도 주세요. 컵라면이라도 사먹게. 빨리 1,000원만 주세요. 아이 놈이 빨리 안 꺼져.
아유, 왜 그러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조금만 달라고요? 예? 아, 이름이 매를 좀 맞아야 되겠구만. 아! 예, 에이, 마,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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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아,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 거지예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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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에이, 에이, 더러워. 에이, 에이. 에이, 더러운 놈 남았네. 어, 남의 집에 와서 왜? 아, 아 술만 떨어지게. 에이, 재수 없는 놈 같아니. 에이. 이렇게, 아, 부자 아저씨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커녕 아주 업신여기고. 아 그리고 못살게 물고 때려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아, 그런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잔인하고 못된 그런 아저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후에 이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놀랍게도 이 거지는 이렇게 불쌍하게만 산 것이 아니에요. 도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 불쌍한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아우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난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아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 할 텐데. 아 맞아, 이 부자 아저씨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이 부자 아저씨만 교회를 안 다녀. 오늘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 아저씨, 아저씨, 아까 누구야? 아니, 너 지난번에 왔던 그지 아니야? 예, 그지입니다. 아, 너 또 뭐하러 왔어? 돈 달라고? 아닙니다. 밥 달라고? 아닙니다. 그럼 뭐 달라고? 저기요, 오늘은 내가 달라고 온 게 아니고요, 드리려고 왔어요. 뭘 줘? 나한테 뭘 줘? 어? 뭐? 뭔데? 복음을 드리려고 왔어요. 복음이 뭐야? 복음밥이 아니고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뭔데? 아저씨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랫동안 살아? 예.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살 수가 있어? 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도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오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에 안 가면 나중에 어디 가시는지 알아요? 공동묘지 가지 어디가?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시면 나중에 지옥에 가요. 지옥? 아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목욕탕이야 뜨겁게?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찜질방이야? 찜질방보다 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래 한번 보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아 보시는 거죠? 아 보고 있어.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지옥이 얼마나 뜨거워?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아.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지옥이 이렇게 뜨겁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지옥 가서 뜨거 이런단 말이에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 가서 뜨거 이래?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뜨거 이런단 말이에요.
이 녀석 아주 정말 웃기는 놈이네. 거짓말 더 더럽게 잘하는구만. 얘들아, 내가 물어보겠는데 너희들이 진실로 대답해줘. 얘들아, 지옥이 있냐? 네. 너희들도 다 속았어. 지옥은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아, 없다고? 있어요. 아이,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아, 할아버지를 속여? 지옥이 어디서? 없다? 아프라.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요. 아이놈아, 지옥이 어디서 그런 건 없어. 아저씨,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우산동산교회 나와야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놈아, 너 어디가 성능이지? 너는 살다니, 이놈아. 난 그런 거 압니다. 지옥은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 안 그래? 있어요. 너희들 다 속았어? 아니에요. 이렇게 거지는 교회를 다 다녔지만, 예, 부자는 예수님을 끝끝내 믿지 않다가 죽게 되었어요. 아,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맨 먼저 이 부자는 그 앓고 있던 협심증과 동맥경화의 심부전증, 그리고 간경화증이 겹쳐서 그만 나중에 온몸이 신분 인간처럼 돼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더구나. 드디어 지옥에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됐으니 반갑구나. 이왕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싫어요. 아, 나는 지옥에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아주 많이 즐거워. 자, 가자. 안 가요, 안 가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에이,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때리지 말래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비리하여 부자는 그만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아, 그렇다면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아, 아주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에는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몸을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미리 부터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양념으로 맛배기로 이 전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꼭 약속을 지켜야 돼요. 네. 이곳을 가려면 거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전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와, 여기 어디야? 성국? 베리 뷰티풀. 엑셀런. 원더풀. 성국은 너무너무 좋아. 내가 이 성국에 들어오다니. 너무너무 놀라워. 가만있자. 성국은 생명수광이 저렇게 줄줄 목욕하고 싶어. 수영도 하고 싶어. 황금으로 만든 집도 있네. 그리고 연애가 이렇게 많어. 따먹고 싶어. 근데 돈 내야 되잖아. 난 돈이 없어. 돈이 있으면 내가 저 따먹을 텐데. 어르신 누구세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요, 여기가 천국이건 확실한데요. 천국에는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거라니. 뭐가 없다는 말이야. 천국에는 왜 쌀집이 없어요? 쌀집은 뭐 하게? 쌀집이 있어야 밥을 해 먹죠.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네가 배가 고파? 안 고프네.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럼 정부에서 뭘 먹고 살아요? 여기 봐라. 저 나무 열매를 봐라. 저게 무슨 나무예요? 저게 바로 생명과야. 생명과. 생명과.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국이란다. 없어도 돼. 저건 공짜야, 공짜. 공짜, 공짜. 그래, 공짜. 이 전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누구나 다 마음껏 공짜로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전국이에요. 근데요, 전국에 왜 경찰서가 없어요? 경찰서가 왜? 도둑놈이나 카페 강도들을 잡아서 가둬야죠. 전국엔 경찰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 짓는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국엔 도둑은 깡패, 유괴범, 강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천국엔 왜 호스피탈이 없어요? 호스피탈이라니. 병원이요. 왜 병원이 없어요? 아 왜? 아 메르스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메르스는 끝났어. 아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너 주사 맞는 거 좋아? 아니요. 주사 먹으면 주사 맞으면 아파. 그리고 약 먹는 거 좋아? 아니요. 약은 났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전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와. 그런데 전국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야 저기 봐라. 저기 뭐가 보이니? 황금집이요. 바로 황금집이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황금집이야. 와. 내가 저 황금집에서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헌금자라고 십일조자 드리고 감사헌금자라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석이 쌓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보석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와, 저거 건평이 몇 평이에요? 아, 저거 아마 1층, 2층 다 합해가지고 한 500평 될걸? 누구든지 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 와서 아주 좋은 보석집에서 황금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요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아요? 그래 한번 네가 말해봐. 네가 몇 년쯤 살 것 같아?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그거보다 더 많어.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100만년 에게게? 그러면 억만년이요? 억만년? 에게게 겨우 억만년? 억만년도 에게게예요? 그래 전국에서는 여기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여 어머니 산다고요?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봐야 해봐요. 재밌어요. 시작. 야 아유 숨차 죽겠네. 영원히 사는 거야. 아 그런데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가? 근데요 내가 죽는 날 우리 동네 부자 아저씨도 죽었어요. 그 아저씨는 왜 여기 없어요? 그 아저씨는 여기 못 왔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를 올 수가 없어요. 돈이 많잖아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어디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 나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엔 뭘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 맞았어.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아이,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만 하면 바로 이 천국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여긴 에버랜드보다 더 재미있고 아 그리고 또 워터월드보다 더 멋있는 보라. 아주 멋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몇천 개가 넘어요. 영어스로 구경 다녀도 다 구경을 못 다녀. 자 나하고 같이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저는요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 지옥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이고 참 이상한 놈 다 있네. 아니 천국을 보지 왜 지옥을 보겠다는 거야? 부자 아저씨 어떻게 사나 궁금해요. 부자 아저씨가 지옥에 갔죠? 아 갔지. 지금쯤 어떻게 사시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 참 이상한 녀석 나왔구만.
아니, 그렇지만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지옥 구경하지 말자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여러분들 한번 지옥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여기도 이상한 애들 많구만. 아, 그렇다면 한번 다 돼서 원인이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날 따라와. 예, 알았어요. 이리아야, 아이,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이제 지옥을 가게 되었어요. 물론 간 곳이 아니고 저 위에서 구경만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소리만 들어도 벌써 어떤 곳인지 알겠지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길에서 만나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전도를 하고 있다. 그분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니라. 아, 나는 너무 억울해요. 네가 뭐가 억울해? 하나도 안 억울해요. 아,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그냥 그곳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 이 지옥에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 난 그럼 가보겠다. 자, 우리 천국 구경 가자. 네. 아, 난 여기서 죽고 가요. 아, 지옥이가 무섭단 말이에요. 네, 이 부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몸 범죄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서 이 무서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